보험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 보험 잘할 시리즈를 4편이나 하면서 많이 배웠지만 아직도 어려운 게참 많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보험은 어려워요. 사실 금융이라는 게 돈을 다루는 거라서 쉽지가 않죠.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면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보험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의욕 넘치게 공부하다가도 자꾸만 포기하게 돼요. 은행 적금이나 주식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은행은 내가 얼마를 저축하면 이자율에 따라 얼마를 받는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주식은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서 실적이 오르고 내리고 그에 따라 내 자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그런데 보험은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갈려요.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보험 잘할 시리즈를 해온 거죠. 근데 아직도 어려운 걸 어떡해요. 오늘 새로운 걸 알아보면 좀 나아질까요?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 주제는 어려운 보험 상담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 저 같은 보험 할못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좀 믿을 만한 곳에서 상담받고 싶어요. 제대로 된 보험 상담해주는 곳 어디 없을까요? 소영씨, 보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요. 일단 보험 가입할 때 꼭 챙겨야 할 것들이요. 또 보험료를 안 내면 해지된다고 하던데 보험 유지할 때 꼭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요. 그리고 특히 보상 청구할 때 내가 제대로 청구한 건지 내가 받은 보험금이 적정 수준인지. 아, 진짜 알아야 할게 겁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보험은 가입할 때, 유지할 때, 보상받을 때,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던 보험 잘할 시리즈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편에서 알아본 보험 계약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든지 2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같은 거요. 그런데 사실 들어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하게 될 텐데 믿음이 잘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럴 땐 전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를 추천합니다. 아, 맞아요. 손해보험업계 구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봤던 3편에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소비자 상담 기능이 있다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오소영 씨,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거의 전문가신데요? 제가 좀 전문가 비주얼이죠. 그럼 이제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 상담 받는 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손해보험협회 보험 상담은 철저히 소비자 편의에 맞춰져 있어요.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되고요, 전화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방문해도 돼요. 모두에게 완전 열려있죠? 그럼 먼저 가장 간편한 인터넷부터 알아볼까요? 네, 3편에서도 안내해드린 내용인데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소비자 포털 탭 안에 상담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어떨 때 인터넷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간단한 문의보다는 손해보험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인터넷 상담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로도 가능하니까 아주 편리하죠? 다음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전화예요. 손해보험협회 대표 콜센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23702-8500 023702-8500 0번을 누르면 콜센터로, 4번을 누르면 전문 상담역으로 연결돼요. 간단한 내용이나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0번 콜센터로 전화하면 되겠네요. 역시 소영씨는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아네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 이 장면 언젠가 TV에서 본 것 같아요. 사실 손해보험협회에 콜센터가 있다고 해서 안 믿었는데 헤드셋 낀 상담원분들이 있는 전형적인 콜센터네요. 소영씨, 그럼 어떤 콜센터인 줄 알았어요? 손해보험협회니까 일반 보험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왠지 콜센터는 없을 줄 알았어요. 소영씨, 사람 말을 좀 믿어요. 속고만 살았어요? 그럼 간단한 내용 말고 보험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을 땐 4번으로 전화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보험회사에서 상담 경력이 30년 이상인 보험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30년이면 진짜 엄청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겠네요. 아, 완전 믿음이 가네요. 소영씨, 놀라긴 아직 일러요. 간혹 상담건이 복잡하거나 좀 내용이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분들이 자문을 또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신뢰도가 팍팍 올라가는데요? 근데 저 변호사님한테 드릴 만큼의 돈은 없는데 어떡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상담 서비스가 무료예요.
헐, 진짜요? 전문적인 서비스를 공짜로 받아볼 수 있으면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인터넷 상담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전화 사용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어떡해요? 사실 저도 전화 공포증 있거든요, 진짜로. 그럴 때는 손해보험협회로 직접 찾아가시면 돼요. 와, 정말 상담센터가 크게 잘 돼 있네요. 근처에만 가도 궁금증이 확 풀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근데 왠지 손해보험협회라고 하면 다른 손해보험회사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네, 소영 씨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손해보험회사에서 설명한 내용이 조금 부실하거나 믿음이 부족할 때. 손해보험협회도 다 똑같은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들의 협회이긴 하지만 무조건 보험사 편만 드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믿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정말 맞나? 싶을 때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저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요. 아, 그럼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이왕이면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손해보험협회에 문의를 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와, 오늘 손해보험협회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엄청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혹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누가 막 뭐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못 믿겠다, 좀 더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할 때 아무따 손해보험협회 인터넷이든 전화든 방문이든 상담해보면 문제 해결 끝! 맞죠? 혹시 이번이 보험자랄 시리즈 마지막 편인 5편이잖아요. 시간이 참 빠르군. 소감이 어떠세요? 내가 기자 생활을 18년에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손해보험협회 영상 찍어 제끼고 기사 써서 보내고 나 혼자 연기할 때 저 디자이너같이 놀리는 XX들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나 연기할 때 놀리면 마! 그땐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곽철용 회장님? 아니요, 난 김철용.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시겠어요? 아니면은 리뷰 코너로 가서 1편부터 4편까지 묶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묶고 더블로 가! 직장인들아, 보험자랄이 되고 싶어? 보험자랄 시리즈 1편부터 5편까지 정주행하면 여러분은 보험 알못에서 보험자랄이 된다. 이게 내 결론이다. 괜찮은데? 어때요, 진수 씨? 큰일 났죠? 욕 나오죠, 지금. 앞에서 욕하면 마! 아, 곽철용 대사 더 넣고 싶었는데 넌 변사체가 된다. 아, 맞아, 맞아.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거.